보이세요? 내가 원하는 스탑을 넣었어요. 이렇게 선생님이 요거는 내가 요번 주에 가서 기도성으로 나는 이렇게 반주를 할 거다. 이 소리 괜찮네. 나 그럼 이걸 할래? 딱 했죠. 그럼 여기 세트 S라고 써 있어. 세트라고 안 쓰였으면 S라고 써 있어. S를 눌러. S를 누른 상태에서 자, 여긴 뭐가 많아. 그쵸? 여기 뭐가 많죠? 근데 선생님네 교회는 한 줄만 있죠? 네. 그쵸? 자, 여기 요거는 없는 거야. 이 악기는 좋은 악기이기 때문에 요 메모리는 요 건반만 쓰는 거고, 요 메모리는 요 건반만, 요건 요 건반만. 제네랄은 여기 있는 거야. 이게 전체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가 여기 있는,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누를 거예요. 이게 맞아요. S를 눌러. 누른 상태에서 1을 눌러. 그 다음에 같이 떼. 그럼 이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끌게요. 여기 캔슬이라고 써있거나 아니면 C라고 써있거나 0이라고 써있어. 이걸 눌러. 그 다음에 이거 0 눌러.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아? 예배를 드렸어. 뭐, 아. 끝났어. 다 나가. 안녕히 가세요. 그러고 이러고 나온다, 사람들이. 그럼 안 돼요. 이거 누르고 나와. 끄고 나와. 이거를 막 이렇게 켜놓고 있다가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. 이 우웅하는 소리를 못해가지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페달에서 잡고 있는 거. 항상 찬송이 하나 끝나면 좀 이렇게 끄세요. 내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. 자, 껐죠? 그럼 제가 아까 입력해놓은 게 1번에 저장이 됐나 볼게요. 저장됐죠? 됐어요. 그럼 이제 요거 저장하는 방법.